안녕하세요. 로지스TV 안현일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6강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운전자의 주간에 비하여 야간 실행의 저하율로 맞는 것은 1. 20% 2. 30% 3. 40% 4. 50% 야간 실행은 일몰 전에 비해 약 50%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0%가 정답입니다. 32. 암순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향차의 전조등의 빛이 눈에 비치면 일시적으로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4. 정지 상태의 한 물체에 눈을 고정시킨 자세로 양눈으로 볼수 있는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암순응이란 일광 또는 조명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완전한 암순응에는 30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며 이것은 빛의 강도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터널에서는 약 5초에서 10초 정도가 걸립니다. 주간 운전 시 터널을 막 진입하였을 때 더욱 조심스러운 안전 운행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3. 다음 중 속도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먼 곳에 있는 것은 빠르게 느껴진다. 2.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진다. 3.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가 서로 달릴 때는 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4. 넓은 시야에서는 느리게 느껴진다. 속도의 착각이라는 것은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고 비교 대상이 먼 곳에 있을 때는 느리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상대의 가속도감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고요. 상대 감속도감이라는 것은 동일 방향성으로 갈 때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것이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34. 다음 중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1. 20대 2. 어린이와 노약자 3. 30대 4. 40대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답은 2번 어린이와 노약자겠죠. 35. 다음 중 주치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차 중인 자동차와 같은 고정 물체 등에 충돌한다. 2. 단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3. 대향차의 전조등에 의한 현혹 현상 발생 시 정상 운전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4. 치사율이 높다. 주치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향차의 전조등에 의한 현혹 현상 발생 시 정상 운전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게 틀린 답입니다. 36. 어린이 교통 행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방 행동이 많다. 2. 사고 방식이 단순하다. 3. 추상적인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풍부하다. 여기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은 4.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풍부하다. 어린이들은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한 거지 풍부하진 않습니다. 37. 다음 중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이어의 마모가 심할 경우 잘 일어난다. 2. 수막 현상은 저속 주행 시에 잘 일어나는 현상이다. 3.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잘 일어난다. 4. 수막 현상은 고속 주행 시에 잘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막 현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한다.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등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수막 현상은 저속 주행 시에 잘 일어나는 현상에다가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38. 다음 중 핸드브레이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 앞뒤의 좌우 바퀴가 모두 고정된다. 2. 주차 또는 정차시킬 때 사용되는 제동장치이다. 3. 운전석에서
손으로 작동시키는 제동장치이다. 4.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 좌우 뒷바퀴가 고정된다. 정답은 1.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 앞, 뒤, 좌우 바퀴가 모두 고정된다입니다. 39. 유압식 브레이크에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은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스탠딩 웨이브 현상 2. 페이드 현상 3.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 4. 베이퍼 로크 현상 베이퍼 로크 현상이란 액체를 사용하는 제동에서 열에 의하여 액체가 증기, 즉 베이퍼로 되어 어떤 부분에 갇혀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압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 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은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베이퍼 로크 현상이 정답입니다. 40. 브레이크 마찰재가 물에 젖어 마찰 개수가 작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수막 현상 2. 스탠딩 웨이브 현상 3. 워터 페이드 현상 4.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 정답은 3. 워터 페이드 현상입니다. 41. 다음 중 화물 자동차의 우회전을 할 때 내륜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한다. 2. 자동차의 우측 뒷바퀴와 좌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한다. 3.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한다. 답은 1.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합니다. 42. 다음 중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정지거리 2. 활주거리 3. 공주거리 4. 제동거리 답은 3. 공주거리가 정답입니다. 43. 다음 중 자동차의 점검에 있어 오감에 의한 차량 점검 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엔진의 이상음, 청각 2. 이상 발열, 냄새, 후각 3. 배기가스, 색상, 시각 4. 계기판의 계기화근, 촉각 오감에 의한 차량 점검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계기판의 계기확인, 촉각입니다. 계기판의 계기를 확인하는 건 촉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각으로 하는 거죠. 44. 엔진의 이상음이나 선회 시 조향 자체의 이상음으로 판단하는 점검 방법은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 중 어느 것인가? 1. 후각에 의한 방법 2. 미각에 의한 방법 3. 시각에 의한 방법 4. 청각에 의한 방법 이상음이나 조향 장치의 이상음이니까 결국은 4번 청각에 의한 방법이 정답이겠죠. 45. 엔진이 과열될 경우에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라디에이터 외관 상태 및 수온 조절기 작동 상태 확인 2. 배출가스의 유관 확인 3. 냉각수 및 엔진 오일 확인 4. 냉각 팬벨트 및 워터펌프 작동 방법 확인 엔진 과열된 경우의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배출가스의 유관 확인은 엔진 과열 상태와 무관합니다. 46. 정차 중 엔진 시동이 꺼진 후 재시동이 안 되는 경우의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확인 2. 연료 탱크 내 이물질 유입 확인 3. 연료 계통의 공기 빼기 작업 4. 워터 세퍼레이터 공기 유입 확인 정답은 1. 브레이크 작동 상태 확인입니다. 47. 다음 중 엔진의 연소실 내에서 연료가 완전 연소될 때 배출가스의 색은 1. 백색 2. 흑색 3. 적색 4. 무색 정답은 4. 무색입니다. 48. 다음 중 방어운전의 기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능숙한 운전기술 2. 예측능력과 판단력 3. 정확한 운전지식 4. 산만한 관찰력 답은 4번 산만한 관찰력이겠죠. 방어운전하는데 산만해서는 안되겠죠. 49. 다음 중 방어운전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한다. 2.
다른 차의 옆을 통과할 때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한다. 3. 대형차의 뒤를 따라 소형차가 뒤따라 진행하게 된 때에는 대형차가 다른 도로로 빠져나갈 때까지 그대로 따라간다. 4. 진로를 바꿀 때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한다. 정답은 1.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방어운전 요령으로 옳은 것입니다. 50. 다음 중 철길 건널목에서의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건널목 통과 시 기어는 변경하지 않는다. 2.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할 때는 그 차를 따라 서행으로 통과한다. 3. 일시정지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4. 건너편의 여유 공간을 확인 후 통과한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할 때는 그 차를 따라 서행으로 통과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51. 다음 중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1.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 2.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 3. 운전자의 습관 4. 정부의 교통정책 이번 문제는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4. 정부의 교통정책은 인적 요인하고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죠. 52. 다음 중 운전자가 가장 운전하기 어려운 때는 1. 밤중 2. 낮 3. 새벽 4. 해질 무렵 정답은 4. 해질 무렵이 가장 운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53. 암순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상태로 한 물체의 눈을 고정시킨 자세에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2.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 나온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야간 주행 중 마주오는 차량을 전조등 불빛을 운전자의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각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4.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나온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 나온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4. 다음 중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 얼마나 저하되는가? 1. 40% 2. 50% 3. 30% 4. 20% 정답은 2번 50%가 정답입니다. 55. 다음 중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느리게 느껴진다. 2.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3.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느껴진다. 4. 먼 곳에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진다. 정답은 2.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느껴진다가 정답입니다. 좁은 시야에서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56. 다음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량 단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 2. 주차 중인 자동차와 같은 정지물체 등의 충돌 사고가 적다. 3. 전신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과 같은 고정물체와 충돌한다. 4. 치사율이 낮다.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기 때문에 3. 전신주, 가로시설물, 가로 등과 같은 고정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7. 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거되는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혈중 알코올 농도 0.2%일 경우 제거되는 소요시간은 19시간이다. 2. 혈중 알코올 농도 0.5%일 경우 제거되는 소요시간은 30시간이다. 3. 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경우 제거되는 소요시간은 15시간이다. 4.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일 경우 제거되는 소요시간은 7시간이다.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3. 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경우 제거되는 소요시간은 15시간이다가 정답입니다. 58. 다음 중 음주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음주 보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 2. 과다한 음주는 반사회적 행동, 정신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과 자살도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음주는 안전한 교통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과다한 음주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로 질환을 일으킨다. 음주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보행은
교통사고 발생 후 위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맞지 않는 거죠. 음주보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59. 다음 중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1. 캠버, 2. 현가장치, 3. 캐스터, 4. 토우인. 정답은 4번 토우인이 정답입니다. 60. 노멜의 고인 물덩이를 통과 후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스탠딩 웨이브 현상, 2. 베이퍼 로크 현상, 3. 하이드로 프레닝 현상, 4. 워터 페이드 현상. 정답은 4번 워터 페이드 현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물운송 자격시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